자, 이번에는 35번. 19학년도. 19학년도? 19학년도라고 하는 게 낫나? 아니면 18년? 18년 7월 학평? 아무튼 간에 요 실업 지문입니다. 35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를 잘 봐주고, 선지를 봐주고, 지문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근거를 찾아야 될까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33번, 34번은 풀었던 방식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똑같이 찾아풀기로 풀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를 볼게요.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두 개를 물어보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과 해결 방안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보면서 여러 가지 실업을 봤잖아요. 당연히 보기에 나타난 실업이 어떤 실업인지 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이건 뭐예요? 이 보기의 내용은 뭐예요?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이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실직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읽어봐요. 읽어봐. 실업 종류들을 읽어봐. 뭐 이걸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실업들을 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나왔네요. 구조적 실업은 빈 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생산설비 자동화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네요. 이런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구조적 실업의 원인. 구조적 실업의 원인. 원인 1. 원인 2. 원인 1이 뭐죠? 기술을 가진 노동자 부족. 그리고 지역 이동 불가. 이런데,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선지해서 제시를 했어야겠죠. 그쵸?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사실 다른 말들이 아니라 기술 그리고 지역 이동인 거예요. 기술과 지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얘네를? 여기 없죠? 여기 없죠? 여기 없죠? 여기 없죠? 기술 직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마저 읽어보자면, 제조 방식이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인간이 하다가 자동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딸려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실업이 장기화돼요. 왜냐면은 자동화 기기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이전에 이 자동화 기기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고 걔를 먼저 읽어주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같은 찾아풀기 방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였죠. 여기까지 할게요.